뉴욕 증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장중 달러와 채권이 강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은행주와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로 2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은 0.24% 오른 275.6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소식에 0.1% 오른 88달러 3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7,000건 감소한 42만 1,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어제 기준 주간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4.61%로 6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0월 도매 재고는 전월 대비 1.9% 늘어 시장 예측을 상회했습니다. 기업들이 연말 특수를 대비해 재고 쌓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 소폭 내렸고요. S&P500과 나스닥은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감세 연장안을 놓고 미국 정치계도 뜨거운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감세안 연장 이 법안의 상정을 거부하면서 불확실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지만 시장을 상승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다우지수 소폭 내렸고 S&P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3대 지수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에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하락한 11,370.06포인트, S&P500 지수는 0.38% 상승한 1,233포인트대 장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0.29% 상승한 2,616.67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0.2% 하락으로 장 마감했던 가장 큰 이유가 감세 연장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하원이 감세 연장안 상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 발표가 있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도매 재고가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 강세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결국 지금 이러한 감세안에 대한 거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이러한 감세 연장안에 대해서 호재로 적용되는지 악재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우지수 11,300선에서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기간 조정 장세로 진입할 확률 또한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감세 정책 연장안 이 소식이 또 제2의 경기 부양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왔었는데 일단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이 반대가 있어서 좀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예, 일단 지금 부시 정부에서 나왔었던 감세안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쩔 수 없는 정책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민주당 하원에서 감세 연장에 대한 반대표를 행사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세 정책 연장안 어떻게 될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러한 감세 연장안이 통과를 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바뀌어나갈 확률 또한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고 실질적인 감세 연장안이 단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더욱더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하원에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이었던 만큼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된 이후 상승 기조를 이어져 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소비 증진이냐 아니면 재정적자 감축이냐 이 논리도 한번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고용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미국의 실업률이 9.8%까지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용시장 과연 회복이 되는 게 맞느냐 이런 걱정을 조금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지난주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줄어서 시장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도 살펴보죠. 예, 지난주 있었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2만 1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1천 건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치였던 42만 5천 건보다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이러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및 고용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4주 이동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42만 7,500건으로 발표를 하면서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전이었던 2008년 8월 이후 최저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시장 회복에 따른 지속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12월 들어서 미국의 소매 판매 또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개선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12월 들어 미국 경제 지표들이 호전했다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국채 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데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얼어붙어 있는데 여기에 더 부채질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주택시장에 대한 침체 국면이 진입되고 있는 가운데 모기지 금리 상승이 실질적인 시장에서 단기적인 부담감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기지 금리가 4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거의 최저치에 가까운 만큼 시장에서의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30년 물이 4.61%, 15년 물이 3.96%로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채가 지금 모기지 금리와 국채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감세 정책이 연장될 것이란 것과 이러한 것들이 경제 회복 전망으로 회복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란 기대감이 이러한 모기지 금리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미국 경제 펀드멘털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감 속에서 상승을 했던 만큼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그리고 실업률이 개선되었을 경우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 회복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원인 분석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시각 미국 기업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매 재고 10월치가 나왔죠.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 또한 지금 미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 많이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 말부터 되었던 이러한 시장에서의 실적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기업들이 이러한 실적이 개선되면서 기업 내에 현금 유보된 현금은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가 둔화 국면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10월 도매 재고가 예상보다 두 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도매 재고 증가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출이 늘어날 것이나 기대감 속에서 재고가 늘어났던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도매 재고는 전월 대비 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치였던 0.9%보다 두 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 도매 판매는 2.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 쇼핑 시즌 판매 호조 기대로 인해서 재고를 계속적으로 증가시켰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11월, 12월 소비 시즌에서 계속적인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소비자 신용 지수 또한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 소비자들의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들의 심리도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 소비자들의 재산 또한 늘어나야 되겠죠. 2분기 미국인들의 자산이 이 3분기에 더 늘었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그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올해 3분기 미국 가계 자산이 2분기보다 1조 2천억 달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지금 미국 가계와 비영리 가구의 총 순 자산 가치가 올해 3분기 동안 1조 2천억 달러 늘어나 54조 9천억 달러라고 발표를
발표했었는데요. 네. 결국 이런 것과 함께 가계부채가 10분 기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결국 기업 이러한 가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감소하는 만큼 소비로 이어져 나갈 확률 또한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경제 회복과 함께 증시 상황도 개선되면서 가계 자산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네. 재정 상황이 좋아진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미국에 있는 기업 가정들도 이러한 개선 속에서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결국 소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을 경우 실업률 또한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실업률이 개선되면 다시금 또 주택시장의 침체 국면이 벗어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카테고리에 연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선되었을 경우 미국 경제 지표가 꾸준한 개선세를 나타낼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유럽 지수가 또 상승세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각국의 증시가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였죠? 예, 일단은 지금 유럽 지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별로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증시들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이 0.23%, 프랑스가 0.68% 상승을 했었고 독일은 0.17%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은행주 강세가 지금 유럽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기준금리를 21개월째 0.5%로 동결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동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피치 같은 경우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을 3단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장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속에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을 연출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치가 아일랜드 신용등급을 낮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 한 2개월 새 몇 번 좀 내린 모습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아일랜드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고 유럽 존에서는 아일랜드를 유로존에서 빼야 된다는 이야기 또한 나올 만큼 시장에서의 아일랜드가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피치 같은 경우 아일랜드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2개월 동안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을 두 차례 낮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 신용평가사 가운데 아일랜드에 대해서 최저등급을 부여하는 모습입니다. 은행의 시스템 구조 조정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이미 아일랜드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노출된 악재였던 만큼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 영향이 다시 그 악재들이 많이 노출된 만큼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 영국은행도 역시 영란은행 역시 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유럽 금융위기 이 내용을 그대로 좀 반영을 한 듯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예, 일단은 지금 영국은 기준금리 0.5% 동결하는 모습입니다. 21개월째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영국이 목표를 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가 3%인데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3.2%로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자제하는 가운데 계속적인 유로존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영국 같은 경우 다른 유로존 때문에 긴축 정책을 내놓지는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이러한 물가 상승률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 금값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요. 얼마나 나왔죠? 일단 유가 같은 경우 전일 발표했었던 일본의 GDP가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의 상승 기조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유가가 4월 동안 하락을 했던 만큼 지금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서부텍사스산 중진유 $88.37에 장 마감했습니다. 금값은 0.7% 상승한 온수당 $1,392.8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유로화는 아일랜드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약세 움직임을 보였었고 달러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0.1%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경제지표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는데 오늘 좀 많이 몰려있네요. 오늘 나올 경제지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나올 내용도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예, 오늘 밤 같은 경우에 10월 무역수지, 그리고 11월 재정수지, 11월 수입 물가지수, 그리고 12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무역수지와 재정수지를 보았을 경우 지금 감세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에 따른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과연 재정수지가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보다 개선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다음 주 같은 경우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기업 재고와 소비자 물가지수 등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있는데요. 특히 FOMC의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금리 동결과 함께 어떠한 언급을 할지 여부 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 같은 경우 다음 주 수요일 날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일정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데이 박미라입니다. 글로벌 투데이에서는 매일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합창의장이 9일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은 사실상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창의장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방문에 이어 9일 일본을 찾은 멀린 합창의장은 기타자와 도심이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로 긴박해진 한반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방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함께했는데요. 멀린 합창의장은 3국 간 전략적 공조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경고를 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멀린 합창의장은 기타자와 방위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어려운 시기의 시작 단계라는 데 공감했는데요. 그는 기타자와 방위상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동북아시아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서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일본 자위대의 오리키 요이치 통감 막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반도 사태는 우리에게 큰 과제를 제시했다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하원에서 대학생들의 학비를 기존 대비 약 3배 정도 올리는 학비 인상안을 통과시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영국 연립정부가 추진해온 대학 학비 인상안이 학생들의 강력한 반대 시위 속에 9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이날 학비 인상안을 표결에 붙여 323대 302로 가결했는데요. 이번 인상안은 2012학년도부터 대학생이 내야 하는 학비를 현재 1인당 3,290파운드에서 최고 9,000파운드, 한화로 약 1,620만 원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립정부는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재정을 추진하면서 대학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학비 인상안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학생들은 학비가 인상되면 졸업할 때 융자금으로 1일당 3만에서 4만 파운드의 빚을 지게 된다며 정부 재정의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시위대 2만여 명은 런던 도심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의사당 방향으로 행진하며 항의했고 웨일스 카디프, 스완시, 브라이튼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우여곡절 끝에 인상안이 통과됐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정 소수파인 자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향후 자민당의 내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개최를 하루 앞두고 노벨 위원회와 중국이 막판까지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데요. 노벨 위원회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벨 위원회의 토리보른 야글란 위원장은 9일 중국이 반체제 인사 류사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강력히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글란 위원장은 이날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기자회견에서 노벨 평화상이 류사오버처럼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정치적 개혁과 함께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또 인권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세계 인권 선언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세계 강대국으로서 토론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글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중국이 공자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한 것과 관련 상을 만드는 것은 각자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경쟁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중국과 다른 18개국 대사관이 10일 열리는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을 거절했고 한 나라는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45개국은 참석을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외교통신원은 행사가 연말에 열리기 때문에 예년에도 초청받은 각국 대사들 중 10여 명이 불참했으나 이번에는 참석 여부가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되면서 휴가와 같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시상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문건 공개로 전 세계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위키리크스 운영자 어센지가 체포됐는데요. 그 이후 위키리크스 지지자들이 대대적인 사이버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지지자로 보이는 해커들의 모임인 어노니머스가 개설한 계정을 폐쇄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위키리크스 기부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홍보하고 공격에 필요한 도구들을 링크해 놓기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계정을 만들었으나 이들 회사 측에 의해 곧바로 폐쇄됐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측은 분산 서비스 거부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 자체가 불법이면서 회사의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주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조장하는 것도 법과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 계정들을 차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위키리크스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계정을 차단하더라도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어노니머스가 곧바로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어 원천적인 차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이들 해커 집단은 곧바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새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 당국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며 폭력 시위를 불러일으켰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재검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가요 도사빌 IT 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9일 IT와 국제사회 감시단 입회하에 재검표를 실시할 것이라며 재검표 감시를 위해 다득표 후보 3명을 재검표 자리에 초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재검표에는 그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하며 과격 시위의 중심에 섰던 미셸 마르텔리 후보를 비롯해 선거 결과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던 야권의 미를란드 마니가와 집권당의 주드 셀레스틴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레스틴에 불과 6,845표 차이로 뒤지며 다득표 2인에 올라가며 내달 결선 투표 진출이 좌절됐던 마르텔리는 그를 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 지지자들을 결집해 수도 포르토 프랑스 등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앞서 마르텔리는 지지자들에게 폭력 시위 자제를 촉구하면서 투표 결과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포르토 프랑스 도심은 간밤에 내린 비와 함께 냉전을 되찾기 시작해 교차로 곳곳에 시위대가 쳐놓은 바리케이드만 남아있을 뿐 며칠간 이어졌던 폭력 분위기는 수그러들었습니다.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발달한 라니냐가 올겨울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은 호주가 때아닌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무려 4개 주가 폭우와 강풍에 따른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의 소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한 가운데 농작물 침수 피해를 겪은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고 언론들이 9일 전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라니냐 현상 심화로 올해 수해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해를 겪고 있는 주는 뉴사우스 웨일스주를 비롯해 빅토리아주, 남호주주, 노던준주 등 4개 주 및 준주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지역에 따라 둑 일부가 붕괴돼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빅토리아주의 폭풍우가 몰아쳤으며 뉴사우스 웨일즈 남서부 리베리나는 기습 폭우가 몰려왔는데요. 호주 연방정부와 각 주 및 준주 정부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 등의 파악에 나섰으나
폭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현장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 발생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이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9일 새벽 가자 지구의 목표물 세 곳을 공습했다고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트 인터넷판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공습의 목표물이 가자 지구 중부의 무기 관련 시설 한 곳과 북부에 있는 훈련 캠프 두 곳이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발사한 4발에서 5발의 박격 포탄에 남부 에슈콜 지역의 경비 책임자가 부상을 당하자 이날 새벽 보복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부상자는 군용 헬리콥터 편으로 인근 도시인 바르쉐바의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쪽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18일에는 가자 지구에서 소규모 무장 정파 이슬람군 소속 간부들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전투기로 공습해 두 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개최돼 2주간의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른 칸쿤 회의가 지구 환경을 보호한다는 기본 취지와 달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등 지구 오염 방지를 위해 열리고 있는 칸쿤 기후변화 회의의 구호와 달리 지구를 오염시키는 회의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적 휴양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뚜렷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오는 10일 폐막을 향해 치닫고는 가운데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은 칼을 이같이 비판했는데요. 신문은 주최국 멕시코가 4,300만 파운드, 하나로 775억 원이 소요되는 약 2주간의 이번 회의에서 항공기 등 교통수단, 호텔, 음식 등을 통해 총 2만 5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소말리아와 말리 등 아프리카 평균 크기 나라가 같은 기간 배출하는 양과 같은데요. 또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배출된 약 5천 톤과도 대비되는 규모로 이는 당시 많은 참석자들이 항공편을 이용해 필요가 없었던 반면 이번에는 1만 5천 명 이상의 대표단 등이 비행기를 타고 대거 집결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축소, 기온 2도 이상 상승 저지, 빈국 지원을 위한 600억 파운드 기금 조성, 수 보호를 위한 재정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소식을 지구촌 별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 아크로바틱을 추는 듯한 사마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춤을 추는 듯한 이색 포즈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사마귀뿐 아니라 개구리, 나비 등 많은 곤충이 독특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메트로에 따르면 독일 뮌헨의 슈와노위츠라는 남성은 다양한 곤충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곤충은 사마귀였는데요. 이 사마귀는 두 팔을 벌린 채 몸을 길게 뻗고 있습니다. 마치 춤을 추거나 권법을 하는 듯 한데요. 팔다리를 길게 뻗은 모습이 인상적이죠. 개구리의 사진도 독특했습니다. 레드 외눈박이 나무 개구리는 마치 줄을 타고 올라가는 듯 포즈를 취해 웃음을 줬는데요. 앞다리로 줄을 당기고 있어도 뒷다리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 사진의 작가 시와노위치는 7년 동안 동물들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덕분에 흔히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모습들이 그의 사진에는 담겨 있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곤충에 매료된 이후 계속 곤충에 매달려 왔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만취한 산타클로스가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망신살이 뻗치고 있습니다. 만취한 산타 CCTV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됐습니다. 동영상은 붉은색 산타 복장을 입은 한 남성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 비틀거리며 들어온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산타는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우체통을 향해 노상 방뇨를 했습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본 산타는 곧이어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 머리를 세 개 부딪혔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산타는 이내 건물 엘리베이터 앞으로 온 뒤 다시 한번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웠는데요. 엘리베이터로 내려온 남녀는 이 모습을 보고 놀란 나머지 산타를 밀치고 도망갔습니다. 동영상은 산타가 우여곡절 끝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동영상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성 3명이 86시간 동안 TV 시청 세계 기록을 세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사우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진행된 세계 최장 TV 시청 기록 도전에서 미국인 케빈 쿤, 빅토르 로페즈, 페리스 호도가 86시간 6분 41초 동안 버텨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우승자들은 기네스 세계 기록 증명서와 함께 만 달러, 하나로 약 1,130만 원의 상금도 받았는데요. 미국 유명 드라마 24 시리즈의 DVD 출시를 기념해 진행된 이 기록 도전은 지난주 처음 100여 명이 참가해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케빈은 세계 기록을 세운 기분은 정말 멋지다며 내년엔 아무도 기록에 도전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타이타닉호의 모습을 실제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흑백 동영상에는 실제 타이타닉호가 등장합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시기는 1911년으로 아일랜드 벨파스트 조선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영상에는 거대한 굴뚝이 인상적인 타이타닉호의 웅장한 모습이 나오는데 바삐 움직이는 조선소 인부들의 움직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912년 4월 10일 영국을 떠나 뉴욕으로 가던 도중 빙상과 충돌에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실제 모습이 담긴 유일한 동영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출항 나흘째인 4월 14일 늦은 밤, 빙상과 충돌한 타이타닉호는 다음날 새벽 2시 20분 심해로 가라앉았고 1,50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이 여객선과 함께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요즘 같은 스마트한 세상에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등 이러한 태블릿 PC 등을 쉽게 휴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소개해드린 이 티셔츠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패드, 넷북은 물론 노트북 컴퓨터까지 쏙 들어가는 특대 사이즈 주머니가 달린 왕주머니 티셔츠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 셔츠는 미국의 한 디자이너가 고안한 것으로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캥거루 티셔츠로 불리는 이 제품은 아이패드, 전자책 단말기 등 최근에 유행하는 첨단 IT 기기를 항상 휴대하는 네티즌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든지 쏙 들어가는 주머니 덕분에 일상생활이 달라졌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평가인데요. 아이패드 등의 전자제품은 물론 가방, 도시락도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가 달린 캥거루 티셔츠의 판매 가격은 $30, 우리 돈으로 약 3만 3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300kg 넘는 육중한 몸 때문에 방문을 벗어나지 못한 채 3년째 침대에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 여성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테리 스미스.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여성이란 오명을 가진 그녀의 체중은 317kg으로 얼마 전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영국에서 가장 비만인 여성 샤론 맵시물러보다 30kg 이상 더 나가는데요. 불어난 체중 때문에 스미스는 3년째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은커녕 침대에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남편 마이어와 딸 나자의 간호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점점 더 살이 찌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몇 달 전부터 스미스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뇌종양이 의심돼 MRI 촬영이 시급하지만 그녀의 몸에 맞는 MRI 장치가 없을 뿐더러 방문조차 빠져나갈 수 없어서 하루 종일 통증으로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스미스의 주치의는 살을 빼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얼마 전부터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며 스미스는 이번을 삶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생동감 넘치는 증촌 소식으로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487만 4천 명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20.2%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점으로 45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을 맞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외국인들이 대거 주식을 사들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1.70% 오른 1988.9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다제 내성균, 일명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기업은 앞으로 국가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의 입찰 및 계약 보증금도 감면됩니다. 대신증권 창업주인 양재봉 명예회장이 어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자영업자 수, 이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 시내 이 어떤 자영업이 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죠. 네, 내용이 참 재밌는데요. 전국 시군구별 자영업자 지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구세청은 어제 자영업자의 업종별, 지역별 세부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네. 가장 많은 업종은 단연 음식점이었습니다. 음식점 사업자 수는 42만 9,223명으로 치킨집과 같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합치면 총 45만 3,952명이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국민 전체 인구 109명당 1개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음식점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로 모두 8,500개에 달하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우리점 자영업자는 음식업에 이어서 두 번째 많은 숫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총 8만 3,75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과 부동산 중개업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우리점은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을 끼고 있는 서울 중구에 2,99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한때 섬의 도시를 불렸던 대구 중구가 그 뒤를 따랐는데요. 사업자당 인구수를 보면 미용실, 호프점 및 간이주점, 예체능 학원, 입시 보습 외국어 학원, 자동차 수리, 노래방 등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퇴직자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 소규모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과 호프점 개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2005년 전체 창업자 92만 5천 명 중 23만 2천 명은 2007년부터 2008년 회사를 퇴직한 이들로 조사가 됐습니다. 창업한 업종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작년에 창업한 92만 5천 명 가운데 생활 밀종 업종 창업자는 32만 5천 명으로 35%를 차지했고 20대는 의류점과 미용실 등을 선호한 반면 40대는 음식점과 부동산 중개업 등을 좋아했고 50대는 영어과 이발소 등의 창업이 많았습니다. 네. 한편 서울시의 업종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대 업종인 음식점과 부동산 중개업을 제외하면 서울 중구에는 의류 매장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역시 쇼핑 1번지라는 명동을 끼고 있어서 중구에는 2,995개의 의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중구 인구가 12만 9천 명임을 감안하면 인구 43명당 1개꼴로 의류 매장이 있는 셈인데요. 자녀 교육으로 대전동이죠. 대치동 전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남구는 네. 입시 보습학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62개 학원이 강남구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근의 송파구는 예체능 학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또 조사가 돼 흥미를 끌었습니다. 네네. 한편 마포구는 서울시에서 호프집이 1,110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여의도 같은 오피스타운이 가까이 있고 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술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또 조사가 됐습니다. 네. 강서구는 또 강인고속도로가 인근에 있어서 자동차 수리점이 많았고 은평구는 특이하게 철문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광진구는 테크노마트 등의 휴대폰 판매업소가 174개, 동대문구와 경동시장 등 재래성에는 102개의 과일가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흥미를 끌었습니다. 네, 각 지역별로 어떤 매장들이 많이 있는지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참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연말을 맞아서 산타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 쿼드러플 위칭 대회 그리고 이 금통위 회의까지 있었는데 이런 굵직한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최고치를 또 달성을 했고 사상 최고가를 또 뛰어넘는 아주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988 지금 2000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네. 연말을 맞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래 외국인들이 대거 주식을 사들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어제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 상승한 1988.9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11월 9일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로 2000포인트를 불과 11포인트 정도 남겨둔 수치인데요. 이날 열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에는 호재와 함께 선물 없이 동기 만기율도 무사히 넘기면서 증시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증시를 짓눌렀던 북한 리스크와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악재가 잠잠해진 가운데 미국의 경기지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서 증시에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의 지표 호전 등을 감안하면 내년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기금은 어제 530억 원을 사들이면서 4거래 연속으로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이날 현물 3,378억 원, 선물 7,408억 원을 사들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오은수 현대증권연구원은 지난 11월부터 불거진 북한과 유럽, 중국의 3대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고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연내에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금요일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상당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슈퍼박테리아와 관련된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발병 환자가 생겼다고요? 네, 항생제가 듣지 않아서 슈퍼박테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인데요. 네. 대부분 항생제가 듣지 않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 두 명으로부터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을 분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50대 남성과 10대 여성은 모두 해외여행 경험이 없이 같은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어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서 국내 최초로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됐으나 현재는 추가 검사에서 균주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다른 감염증 없이 기존 질환으로만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슈퍼박테리아는 다른 균안에 침입해 항생제 약효를 무력화시키고 전염성도 매우 강해 최근 쓰이는 항생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분류가 되는 카바페넴 계열에도 듣지 않는 박테리아입니다. 인도를 시작으로 영국과 미국, 벨기에, 일본 등 14개국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네. 하지만 이로 인한 사망 사례는 한 건만 보고가 됐고 건강한 사람은 감염될 가능성이 낮고 또 대부분 치료도 가능해서 과도하게 불안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같은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의심되는 두 명의 환자를 추가로 발견해서 네. 이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뇌물을 제공을 앞으로 하면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기업은 앞으로 국가기관 입찰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 녹색 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입찰 및 계약 보증금이 감면이 되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0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발주 계약 이외에 지자체와 공기업 발주 계약에서도 뇌물을 제공해 부정업자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국가발주 입찰 참가에 대한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현재는 지자체 공기업 뇌물 제공자라고 해도 국가발주 사업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녹색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입찰 및 계약 보증금을 감면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지역 의무 공동도급은 지방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기업들이 공동으로 발주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중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대신증권의 창업주죠. 양재봉 명예회장 별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중소업계에 큰 별이 떨어졌는데요. 어제 향년 85세의 나이로 별세한 한국금융계의 전설이죠. 고 양재봉 대신증권 명예회장의 삶은 신용, 금검, 절약, 결단력 네 단위로 요약이 됩니다. 지난 1944년 한국은행의 전신인 조선은행에 입행한 뒤 50여 년간 금융업의 외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난관을 벅차겠지만 고인은 자신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한다는 철칙과 금융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오뚜기처럼이라 나 대신그룹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놨는데요. 30대의 조은행 입행을 통해 금융권에 투신한 양 명예회장은 한일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70년대 초 단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경영제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1973년 임대홍 대선그룹 창업주, 박병규 해탈그룹 창업주 등과 함께 대한투자금융을 설립하고 1975년 중보증권을 인수해 대신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했는데요. 증권거래 상장을 거쳐서 1977년 사장을 정식 취임하게 했었습니다. 대신증권을 증권 선두 계열로 이끈 양 명예회장은 1984년에는 대신경제연구소, 88년에는 대신투자자문, 91년에는 대신인터내셔널 유럽 등을 세우면서 대신종합금융그룹의 초설 국권이 다졌는데요. 1990년에는 대신 송촌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 도와왔었습니다. 고인은 오는 11일 오전 8시 명동서당에서 열리는 연결 미사를 끝으로 한평생 몸바쳤던 한국증권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7% 급등하면서 1988을 기록했고요.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장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금요일이죠. 주말에 이 중국의 긴축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출발 센증시에서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